오늘 들어와 있는 성패라고 하셨는데 성패를 네.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이게 와 엄청 싱싱한데요. 와, 여러분들 이 보이십니까? 이 완도 전복입니다. 엄청 싱싱하죠. 와, 이 친구들 막 겹쳐 있는 거 봐요. 와, 힘이 엄청 좋아서 떼지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들. 와, 와, 칼로 떼내야 되는군요. 와, 너무 싱싱해서. 여러분들 이 싱싱함 보이십니까? 암수. 아, 암수. 이거 하시는 건 뭔가요? 아, 이렇게 노란 거 쓴놈. 맞습니다. 이게 노란 거 쓴놈입니다. 아, 노란 거 쓴놈. 네, 그다음에 혹시 겉으로는 차이가 없나요? 아, 겉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별 못하고. 아, 이게 암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게 뭐 쓴놈 암놈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나요? 아, 차이는 보통 일반인보다 못 느끼고요. 네네. 못 느낍니다, 사실은. 아, 전복과도 못 느끼신답니다. 아, 이 전복의 효능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에 좋은지? 일단, 고단백이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보통 환자들도 예전부터 전복죽을 전복죽 많이 먹죠. 네네네. 기력 회복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또 힘들 때, 지칠 때 많이 먹는 편입니다. 아, 이게 이쪽이 얼굴인가요? 여기가 입입니다. 수염 있는 부분이. 아, 수염이 있는 데가 네. 입. 이게 보통 저기 수산시장에서 보면은 애들이 얌전하거든요. 네. 건강하고 살바닥이 때문에 전복 자체가. 와, 이거 있고. 담당자님도 못 빼시는데? 와,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네요. 와. 여기에서 혹시 배송은 어떻게 되나요? 배송은 당일 도착 2일 다음날 도착입니다. 애들이 살아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제품 뭐 혹시 바뀌어서 막 오고 이런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주문하신 업무를 그대로 해가지고 주문 확인되면 포장을 시작해가지고 택배를 작성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완도산 전복을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아, 오늘 이 신선함 잘 전달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그 성패로 온 친구들이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회사 비밀이 다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 과정을 다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라인별로 성패가 된 친구들을 송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친구들을 바로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해서 바로 이 작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저 포장이 저렇게 돼서 신선하게 될 수 있게끔 이 컨베이어 시스템이 다 돼 있네요. 이 컨베이어 시스템 통해서 지금 바닷물 넣으시는 장면인데 제가 좀 방해가 되지 않게끔 저렇게 해서 저렇게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복을 이제 배송을 해드릴 때 이렇게 아주 신선하게 바닷물을 담아서 바로 벨트에다가 하게 되면 공기까지 주입을 해놨네요. 방금 작업을 하셨는데 저희 공기 주입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주입하시고 나면은 상자에다가 제품을 바로 담고 아이스팩을 넣어서 정말 깔끔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상자에 담아서 바로 테이핑 끝내고 바로 컨베이어에 옮겨서 송장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바로 배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진행 과정을 담아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네. 신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